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뒤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종목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저는 오늘 오로라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오로라가 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 유아, 이 문구, 완구와 이제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아마 이 아기상어, 핑크퐁 이 단어를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해당 노래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네. 관련 기업 중에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판사에서는 우리 관련 없다는 소리도 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역시나 투자 심리,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의 밀림과 함께 같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로라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좀 4%대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주의할 종목인가요? 좀 그래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저는 안전하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스마트 스터디 이제 관계사가 나스닥 시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수혜를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엇 때문에 코로나 19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냐? 당연히 저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오로라가 만드는 이 문구 안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좀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네. OTT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국가에 대한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기상어가 우리나라에서만 히트를 칠 줄 알았지 그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그렇게까지 히트를 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너튜브라든지 OTT 플랫폼으로 통해서 이제 해외에 이제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저는 오로라는 지금 오늘 빠졌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또 코앞에 있습니다. 맞아요. 어떠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아마 몇 가지의 정책은요 다 같이 공통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저출산 정책.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오로라 혹은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관련 기업들이 충분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높은 위치가 아니라서 저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기가 불황이어도 유일하게 그래도 살만한 산업, 유아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인데 그동안 좀 실적도 오로라 괜찮았네요. 재무제표 보니까 네. 네, 자 앞으로 좀 안전하게라고 일단은 말씀해 주시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을 좀 뒤를 좀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가장 강한 힘을 좀 뿜었던 게 전기차 혹은 네. 배터리 혹은 MLCC 관련주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포함해서 MLCC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일단 의외로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바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지 네,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중소형주들, 전기차 배터리 혹은 MLCC 관련주들이 오늘 큰 시세를 낸 것 대비해서는 조정이 조금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 넘는 상승세, 또 코스모 화학도 두 자리에 가까운 상승세,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기는 오늘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삼성전기 개별적으로 나쁜 이슈가 있어서 오늘 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죠. 주의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이 종목도 오로라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으면, 즉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가는 종목만 좀 많이 올라가는 성향을 보여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힘에 좀 붙인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하반기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기 충분히 우리가 지금의 조정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어떤 한 전문가께서는 삼성전자 조금 이렇게 좀 네.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삼성전기가 오르는 거 보면서 네. 좀 거기 비중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좀 이런 삼성전자와 전기의 어떤 섹터의 느낌은 좀 다를 텐데요. 네. 조금 우리 후반기까지 좀 쭉 지켜볼 만한 정보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그럼 지금 정리를 하고 전기전자로 완전히 넘어가자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반도체도 물론 좋고 전기전자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처럼 반도체 IT와 전기전자가 동시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1조 원 어치를 사는 날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올리면서 전기전자도 올리면서 제약바이오도 올리면서 이러한 순환매 성격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관도 외국인도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IT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IT만 전기전자가 움직일 때는 전기전자만 이러한 좀 시속 게임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좋다라기보다는요. 저는 가장 좋은 이럴 때 현명한 방법은 절반은 반도체, 절반은 전기전자 이렇게 네.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네. 삼성전기는 더 제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MLC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네. 같아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른 부분보다도 다 카메라 모듈의 스펙이 그 전 모델보다 얼마만큼 업데이트 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제 모바일도 예전에는 2G에서 3G, 3G에서 4G, 4G에서 5G 이러한 기가가 더 중요했다면 요새는요. 카메라 스펙이 얼마만큼 더 업데이트 됐는지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차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의 향후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기전자 안에서의 탑픽은 삼성전기가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하반기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삼성전기 주의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